내가 여기서 감히 말할 수 있는 게 효리한테도 처음 얘기하는 건데 부산 혼자 한 2주 됐잖아. 네. 그때보다 진짜 장족의 발전을 했어. 내가 이제 어저께 얘랑 둘이서 이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면서 내가 얘한테 이것저것 얘기를 해줬어요. 막 새벽마다 수업을 해요. 여기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어 오는 사람들은 가비, 랑이, 디카, 뭐 하은, 나나, 려원, 뭐 초롱, 나은 이 중간급이 다 하잖아요. 그러면 나는 얘랑 같은 서포터 역할인 거야. 내 서포터 역할은 전반적으로 이 가게 안에서 얘네들이 그런 걸할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얘는 그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게 공연 끝나면 뭐 옷을 정리. 걸어준다든지 정리를 한다든지 이런 서포터예요, 얘는. 그래서 내가 넌 서포터고 나도 서포터니까 네가 굳이 주변 사람들 신경 쓸 필요 없다, 효리야. 내가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. 근데 지가 스폰서처럼 싹 없앴잖아. 맞아요. 너무 틀리지 않아요? 좀 됐네요. 내가 그랬잖아요. 방송은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꾸미면 돼, 효리야. 뭐 쩝쩝거리고 먹는다고 지랄하잖아. 그럼 안 쩝쩝거리고 먹으면 돼. 맞아요. 언니도 처음에 밥을 너처럼 그래 먹었어요. 이렇게. 네, 이렇게 먹었는데 욕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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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청 많이 들었어. 그러다 보니까 아, 안 되겠다. 나도 이제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. 그때부터 이제 입을 안 벌리고 먹으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습관처럼 돼버렸어. 우리 효리, 진짜요? 그 촛불 한번 끌까요? 내일 이제 쟨또한살 되는 아, 네. 날이니까 내일부터 생일이잖아요. 네. 나 이런 파티는 또 처음 해요, 오늘 살다. 앉아요. 그럼 내가 노래를 불러주겠어요. 네. 남자로 태어나 여자 일생 사는 효리, 오늘 첫 번째 생일 축하합니다, 효리. 감사합니다. 나라님, 추자님 너무 감사합니다. 목자. 네. 나라님, 추자님. 나라님, 추자님 했어요. 너 생일이 언제야? 8월 30일이요. 너 생일이니까 네가 생일빵을 싸야 돼. 롯데리아 생파에 어때요? 나쁘잖아요. 데리고, 난 데리고. 와, 에스파 그룹이 아프리카 TV 한줄 알고. 저 에스파 팬이잖아요. 저는 카리나 말고 캐리 할래요. 진짜 효리는 어제 10분 마인드 컨트롤 했다고 너무 좋아졌다, 너 지금. 맞아요. 다른 사람 된것 같아. 엉근엉님 오늘 생일이 있으시래요. 어머, 축하드려요. 생일 축하드려요. 노래 한곡 해줘요, 생일 노래. 생일 축하합니다. 목소리 갈라져서 그만해. 대구에서 애들이랑 쫑밭에 한다고 노래방 갔어요. 제가 이제 부산을 떠난다고 술 먹고 막 노래를 불렀거든요. 그 노래방 사장님 제 보고 쟤는 입에 자갈 물리고 오락했대요. 너무 노래 못 불러서. 근데 나도 진짜 노래 못 부르는데 나보다 더못 부르더라. 나랑 비슷하게 노래 못 부르는 사람 처음 봤거든. 저 노래 진짜 못 부르네. 제가 노래 부르면 애들이 다 귀를 막고 있어요. 새로운 커뮤니성. 안녕하세요, 블랙핑크 애니에요.